주요 단신입니다. 정의평화 기독인 연대가 8일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3주기 추모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독인 연대는 8일 향린교회를 출발해 팽목항과 목포신항에 들어가 세월호 미수습자와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거주인 309명이 사망한 희망원 사태의 후속 처리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희망원 전 원장인 배모 신부를 포함한 간부들이 구속됐지만 이들의 사표를 한 건도 수리하지 않고 시설 운영권도 반납하지 않았다며 희망원 시설 폐쇄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와 연탄은행이 창립 19주년을 맞아 7일 강원도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창립 1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나눠주기, 다채로운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주제는 오직 은총, 오직 믿음, 오직 성서, 만인사제직과 개신교 직무론 네 가지로 각 주제를 한국 사회에 맞게 해석하면 됩니다. 당선작은 오는 9월 14일 종교개혁 신학포럼에서 발표하고 연말 단행본으로 출간됩니다.